시는 올 1월부터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벼룩을 이용한 산업해수 독성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왔는데요. 이번에 물벼룩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물벼룩을 이용해 폐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 관리 제도. 폐수에 물벼룩을 넣고 24시간 뒤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를 관찰해 오염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. 물벼룩은 독성 물질에 민감해 소량의 위험 물질이 존재해도 곧바로 죽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벼룩의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면 화학적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유해 물질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그 오염 물질 분석 방법은 개별적으로 어떤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정성, 정량, 평가 정도밖에 못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것을 총괄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된지를 총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물벼룩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오염도를 검사하는 곳입니다.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생태독성 관리 제도를 위해 지난달 물벼룩을 안전히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현재 이 시스템이 적용된 곳은 총 8곳으로 내년까지 시스템이 안정되면 14곳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. 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.